네, 마감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지금 시장의 핵심 세 가지 네. 반도체 배터리 유동성 전략입니다. 네, 늘 강조해주시는 세 가지 반도체 배터리 유동성 다소 좀 이제 뚜렷하게 희비가 엇갈립니다. 반도체는 오늘도 잘 갔고 2차전지는 오히려 저점을 더 많이 낮췄는데 전 유동성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주 월요일 거래대금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한 상황 상당히 좀 자금이 메말라 붙어 있습니다. 뭔가 좀 공매도 금지되고 룰이 변경이 되면 뭐 마구 또 자금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닌가 봐요. 전문가님 해석을 좀 해주시죠. 일회성인 거죠.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주말에 상당히 좀 호재들이 여러 번 터졌잖아요. 미국 2년물이나 10년물로 인해서, 또 상대적으로 또 공매도에 또안 좋은 점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일단 뭐 피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뭐 정부 쪽에서 거기에 해당한 조치를 한 거는 다행이기는 한데요. 저는 우리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이제 공매도를 저도 그렇게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2650에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놨다가, 2350에 매수를 해서, 투매 나왔을 때잘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서, 이왕이면 공매도를 욕하더라도, 돈번 다음에 욕하는 게더 낫다 이거죠. 당한 다음에 욕하는 게 아니라, 당하기 전에 미리 나는 대비를 해놓고, 2300이나 2350대 공모 났을 때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긴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걸 지적하기 훨씬 더 저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막상 일이 터진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탓하기보다는, 나는 일단 돈을 벌어놓고, 나는 일단 피해를 안 받아놓고, 그렇게 포지션을 취해놓고, 하는 게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게 더 저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주식할 때는. 그러니까 이유를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고 딱딱 결과로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좀 대비하는 이런 전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거래대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중요해질 거고 그 다음에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지수 기준 있잖아요. 앵커님. 혹시 두 가지 기준 기억하고 계시나요? 2350과 2500선 후반, 2600선, 여기까지 열어두지 않으시나요? 2500 얘기했는데요. 아, 제가 2500. 제시해드린 숫자는 2350. 네, 아래쪽으로는. 그죠. 2350이고, 반도체 깨지면은 알잖아요. 반도체 건들면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2200이었고, 그 다음에 2350에서 제가 목표치 제시해드렸던 게 2500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주말에 호재가 나와서 2500을 하루 만에 간 거고, 그럼 2350 밑에서 샀던 사람들은 한번 팔아주면 땡큐였던 거죠. 이걸 미리 대비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2400이 왔었을 때또 다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할 때 그러면 2350하고 2500, 2500, 이런 숫자들이 사라지느냐? 전혀 안 사라진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또이 숫자 또 얘기할 거거든요. 이게 사실상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한 밴드 기준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중심은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반도체 같아요? 배터리 같아요? 아니면 다른 산업군 같아요? 제 의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전문가님 의견 또는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기에 느끼시는 데 따라서 얘기 이제 또 시장이 흘러가겠죠. 전문가님 의견을 알려주시죠. 아무래도 이 부분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라는 이야기는 9월 중순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아니라고 쉽게 이야기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배터리보다 위에 있고 반도체보다 이 자동차보다 위에 있고 바이오보다 위에 있다라는 게 점점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쉽게 이제 반론하기는 어려운 거죠. 아무리 내가 배터리를 지지했던 사람이나 자동차나 다른 산업군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전에 이거를 만약에 확고하게 생각했었으면 결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흘려드리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정말 시장의 맥점이었구나. 이게 정말 내 계좌의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는 거구나. 그냥, 아, 이런 게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야, 이거 안 지키면 난 계좌 큰일 나겠네. 이거 진짜 무슨 소식이라도 난 반드시 실천해야 되겠네. 마인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것 가운데서 뭐 시청자분들도 스스로 납득을 했었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다면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계속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대금이 5.6조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그 한마디 요거랑 그 연결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시장의 핵심은, 여러분, 지금 시장의 핵심은 첫 번째, 연속적인 매수 대금의 증가입니다. 2350, 지금 2400이 군데 안 중요해요. 2350 위에 있어가 중요해요. 2350 위에 있잖아요. 2350이면 또 어차피 공포라서 또 살 생각하면 되는 거고, 2350에서 2400에서 브레이크가 걸릴지, 2380에서 브레이크가 걸릴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2350 이상에서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연속적인 매수 대금이 증가하다고요. 연속적인 매수 대금이 증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얼마에 보면서, 2500 보면서. 어렵지 않죠? 다시 반격 시도한다. 얼마까지? 2350이면 언제든지 또 다시 2500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계시라고. 시청자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매수 자금이 여러분 반등이 나오는데 10조도 안 되고 막 9조, 8조 적어요. 거래 대금이. 9조, 8조, 7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 대금이 안 붙어요. 적게 올라가요. 그러면 가는 놈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는 놈만.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때 지수보다 전저점을 먼저 찍는다. 전고점을 먼저 찍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가는 놈만 간다. 즉, 반도체로만 간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만약에 10조, 12조, 14조 하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배터리도 가고, 뭐 자동차도 조금 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9조다. 한 9조에서 10조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반도체로만 가고, 배터리 그 중심주 있잖아요. 중심주는 막판에 꼬리 달고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스코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꼬리 기준 중요 강령 이야기 해야 되죠. 얘네들만 살아난다 보셔야 돼요. 자금이 적으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반도체가, 여러분, 반도체 중심주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 자, 이미 세 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 한미 반도체는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이거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 알려줬잖아요. 6만 2천원하고 5만 2천원. 중장기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그건 5만 2천원 기준을 말씀을 드렸고 6만 2천원은 다시 신고가 간다. 이런 얘기가 해서 이틀 전인가? 요 종목 했었을 거예요. 삼성전자 중요하게도 알려주고. 자, 한미반도체가 다시 전고점 갔어요. 자, SK하이닉스가 전고점 갔어요. 남은 거 뭘까요, 여러분? 딱 한 마리. 삼성전자. 시청자분들. 쉽죠? 지금 제가 다른 거 이야기 안 하고 딱 집어드리잖아요. 정확하게. SK하이닉스 신고가 갔고 한미반도체 신고가 갔어요. 누구 남은 거예요? 삼성전자. 신고가 가려면 얼마 안 남았어요. 2, 3천 원만 가면 돼요. 자, 잘 들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만약에 반도체 거래대금이 3조, 4조예요. 반도체 쪽 거래대금이 3조, 4조 계속 늘어나요. 5조가 늘어납니다. 3조, 4조. 전체 거래대금 별로 안 늘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수 목표치 2500보다도 더 높여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소부장 있잖아요. 제가 2350 깨졌을 때 소부장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었지 않습니까? 저희 한 주도 안 팔고 있다니까요. 2500에서만 2350에 저희가 배터리 중심주 뭐 포스코딩스 이런 거 잡아줬었는데 추가해서 반가 나셨는데 그것만 절반 팔고 반도체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더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전고점 돌파하는데 얘네들로만 가면 반도체 없이 견딜 수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 여러분 배터리 유럽 원자재법이나 작년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 배터리 없으셨던 분들 감당되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런 실수를 하시겠다고? 반도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구간.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고점 돌파한다 그럼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부장도 목표를 싹 다 올려야 됩니다. 뭐 할 때? 반도체가 거래대금이 3조, 4조, 5조 붙을 때. 아시겠죠? 그 다음, 배터리는 이제 네 종목이 중요하다.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폴드 이번에 추가해야 되고, 포스코 퓨처도 추가해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네 종목 정도가 되는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급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점은 이제 안 깨려고 하는 시도만 나오면 됩니다. 2번 구간에. 그러면 마지막 후발주로 나온다고. 후발로 살아난다고. 나머지 비중심주는 관심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포인트고요. 이 현상이 만약에 반대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도체를 어떻게 죽이겠죠. 배터리가 저점이 깨지겠죠. 그럼 뭔가 돌발 악재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훨씬 2350 이하에서 다시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다시 현금을 늘리든지 현금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럼 또 어차피 2350은 꼬리. 이런 식으로 올해 연말을 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을 키우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전문가님, 그리고 수급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시장이 크게 좀 밀려날 때 그때 신용 물량이 정리가 되면서 그래도 썩은 가지를 잘라냈으니까 조금은 수급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쉽사리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쉽사리 이렇게 강력한 매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에 신용 청산된 금액이 얼마 정도까지 터진 거냐면은 맥스로 10월 24일 날 있잖아요. 2350 깨지자마자 꼬리 달았을 때 요때가 4천억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신용이 대규모로 터져가지고 V자로 급반등 나온다. 코로나 때처럼 V자로 나오려면 8천억 정도는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3-4천억 정도 터진 것도 크기 때문에 2300에서 2500대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섰던 거죠. 그 반대작용으로. 근데 완전히 대규모 신용 물량이 다 청산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한 8월 정도는 청산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용 청산을 보는 목적이 뭐냐면은 새로운 주도주가 나왔었을 때 그 주식이 올라타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게 다 터질 수도 있지만 안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과 현금 관리에 대한 배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 올인한다거나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만 실천하시면 돈 돼요, 여러분. 부실기업 하지 마시고,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거 싸게 살 생각만 하시라고. 그러면은 이런 주식들이 또 우상향 만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수 전문가의 마감의 정석까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미스터 진단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진단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주시죠. 02-2128-3388번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저녁 9시 이종목 전문가가 종목 진단해드려요. 그리고 지금 당장 궁금하다 하시면 바로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쉬시고요. 에너지 충전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